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 GM 노조가 자사 브랜드의 차량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GM 경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됩니다. 오는 23일부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각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저소득 저신용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 햇살론 세븐틴의 공급 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내년엔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연 3-4%대 금리 상품도 출시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2.4%보다 0.3%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작년 11월 전망 때 2.8%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약 10개월 사이 총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2.9%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은 3%로 직전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Growth has been slowing and we very much fear that it's becoming entrenched at low level.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이탈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등을 꼽았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내년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전 전망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OECD는 최근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내년 한국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GM 노조가 자사 브랜드의 차량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 노조가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GM이 이 불매운동으로 더 경영이 악화되고 GM 본사의 철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한 한국 GM 노조가 자사 브랜드의 신차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불매 대상은 지난달 출시된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트럭 콜로라도. 노조는 해당 차량들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 요구한 미래 발전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차로 말 그대로 모든 차량을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리부 후속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측은 없다는 것도 말 그대로 미래 발전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줄 게 없다.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단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의 초강수에 사측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모델은 최근 출시돼 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이끌고 있는 데다 현대기아차에는 없는 픽업트럭이라는 점에서 전략차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매운동이 GM 본사의 철수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때 13%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던 GM이 현재 절반이 6%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계속 하락세거든요. GM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극렬한 저항은 결국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가 자사 자동차 불매운동에 나선 한국GM과 달리 쌍용자동차는 오늘 노사협의를 통해 복지감축과 안식연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구노력안을 발표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앞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위 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 감면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이나 질병처럼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닌 상환 능력 감소로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긴급 상환 유예가 주어집니다. 또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이 허용됩니다. 단 연체 3개월 이상의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된 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이 인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세븐틴의 공급 규모를 기존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세븐틴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상품입니다. 햇살론 세븐틴의 금리는 연 17.9%지만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 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돼 실제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달 2일 선보인 햇살론 세븐틴은 18일까지 10일 영업일간 일평균 52억 원, 총 570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내년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자금 애로를 완화해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 3-4%대 금리에 청년 햇살론도 출시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시장에선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2년 살던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요.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에 급격히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은 수요와 공급, 즉 수급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도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이 전세 가격을 확 올려놓자 뭐 이런 마음을 좀 먹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2년 전세 만기가 돼야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입자 요구에 의해서 1회 연장이 되면 이 연장될 때 한 5% 정도 인상률이 제한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올리고 싶어도 더 못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제도 시행 전에 뭐 집주인들이 좀 전세금을 확 올려놓자 이런 심산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뭐 1회에선 그럴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땐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전셋값 상승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전세는 이 수급에 관한 문제인 만큼 공급이 충분하다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한되는 만큼의 그 안정적인 부분들이 돌아올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은 그 수급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들이 그 꾸준하게 증가한다거나 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시장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이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 물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자, 전셋값 상승을 점치는 이 전문가들은 예. 이 정책 변수 외에도 저금리 기조를 좀 들고 있습니다. 저금리하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한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공급적인 물량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지역이야 전세 가격에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심권이라든가 그 전세 주택조차도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의한 그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의 수요가 늘어서 전세 물량이 모자라서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결국엔 저금리 상황도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혹은 뭐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4년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궁금한 게 집주인들이 4년 동안 그러면 벼르고 벼르다가 4년 딱 지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이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 이 전세 시장도 뭐 시세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시세보다 이 전세를 너무 비싸게 내놓는다면 세입자들이 이 집을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논리대로 가는 거죠. 공실로 집주인들은 또 너무 뭐 공실이 나다 보면 뭐 오히려 손해니까 무작정 비싸게 좀 매물을 내놓는다. 뭐 이렇게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서 일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지만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서 4년까지 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마 정책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4년 뒤에는 주변 전세 가격에 이제 맞춰서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주 국내 증시는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완화와 미 FOMC, 일본 BOJ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이 더해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 사건으로 국제유가 급등락이 이어지며 정유주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국내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며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간 증시 베스트 앤 워스트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코스피 시장은 2.06% 상승하며 2091.5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2.9% 오르며 649.0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수급 역시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850억 원, 839억 원을 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750억 원, 7억 원을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1,073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상승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섹터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서 발생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먼저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의 주간 흐름입니다. 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온 가운데 동물의약품 제조사인 이글벳은 주간 상승률이 무려 71.2%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돼지 사육이나 가공업체는 물론 사료업체들까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손 FNG의 주간 상승률은 17.8%, 현대사료는 주간 상승률이 44%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닭과 오리고기 생산업체의 주가의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대표적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의 주간 상승률은 62.6%에 달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 섹터가 급등했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엮인 섹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지난주까지 큰 상승이 나왔던 화천기계가 14.5%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고 조국 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WFM은 한 주간 20% 가까이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향후 주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교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힘입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등 여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LH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역본부에서 베트남 흥이엔성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남동쪽에 있는 흥이엔성은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삼각경제벨트에 속해 있어 주요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이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확산과 수출을 주도해온 LH와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흥옌성이 오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LH는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과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기술 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LH는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도시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한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달 초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의 경협산단은 2024년까지 총 1,300억 원을 들여 조성됩니다. LH가 미얀마 정부, 글로벌세화와 함께 법인을 만들어 사업 시행자로 나섰습니다. 미얀마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경제의 힘찬 도약에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가치삼시다 문화확산 캠페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중소기업의 브랜드 K 제품을 경품으로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룰렛을 던지고 도마,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을 받아가는 행사가 한창인 서울의 광장시장. 같이 삽시다라는 캠페인 문구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같이 삽시다 캠페인은 작지만 가치 있는 전통시장 제품 구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가치가 있다. 또 같이 투게더 함께 잘 살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이 삽시다라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통시장도 잘 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살고 그런 의미의 같이 삽시다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는 온라인 중심의 지원 그리고 상점의 스마트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명 1인 크리에이터가 광장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육회 먹방이 한창입니다. 사회적 트렌드로 급부상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파급 효과가 큰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 홍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 이동형 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를 여는 등 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 오게 되면 오래된 먹거리라든가 이런 전이라든가 뭐 바로 만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드리면 많이 좀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면서 뭐 이쪽 코스가 젊은이들한테 유행이 될 수 있는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기부는 가을 여행 주간과 연계한 축제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캐나다 특사이자 코스닥 기업 H&T의 사내이사 장 샤레가 한국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샤레 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연비와 성능이 관건이라며 한국은 이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 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한 장 샤레 이사는 친환경과 외교 분야의 활동을 인정받아 유엔 안보리 캐나다 특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카메라 모듈과 자율주행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H&T의 사내 이사로서 정부 정책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잡고 과거 기업 실적만 보고 대출하는 낡은 영업 관행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IT 환경은 기존 은행의 혁신과 인터넷 은행 등 미래 금융의 새 지도를 그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기존 인터넷 은행은 시장에 안착 못하고 제3인터넷 은행은 불발됐습니다. 이는 타성에 젖은 은행권도 문제이지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국의 낡은 규제 관행에 기인은 바가 큽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미래 금융을 그리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보도 시리즈를 통해 현재 금융산업을 진단하고 실물경제의 동반자로서
미래 금융의 성공 조건을 집중 조명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모바일 기반 실시간 환전 및 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영국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 작년 말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설립 4년 만에 130여 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업은 물론 보험과 펀드도 판매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기존 대형은행 위주 시장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정부가 자본금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한 소규모 특화은행, 챌린저뱅크 개념을 도입하고 인허가 간소화, 자금 조달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이 레볼루트에 직접 가상계좌를 만들고 선불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임원이 면허를 주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개월.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을 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라고 해서 자본금 허들도 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이제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조금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툴이 있었고 그거가 이제 기존 은행권뿐만이 아니고 다른 핀트 쪽에서도 같이 접근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가능했다면은 그 부분이 일정. 우리나라는 환전 및 해외 송금 사업자를 기존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한정해도 건당 3천 달러, 연 3만 달러의 소액 송금만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업 기초자금은 1천억 원, 신용카드업을 시작하는 데에도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영국은 134분의 1, 12만 5천 유로만 있으면 됩니다. 혁신 아이디어는 나와도 핀테크 유니콘은 배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플레이어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상 비대면 은행업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인터넷 전문은행 개념 자체에 차별성이 없고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 강도도 기존 금융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금융시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인터넷은행 성공 관건으로 단순 마케팅, 가격 경쟁력 그 이상의 혁신 서비스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특화, 전문 서비스로 시작해 시장에서 살아남은 뒤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의 몬조, 누뱅크와 같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규모 특화금융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거듭해 합종 연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금융혁신 창출에 훨씬 용이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비나 눈이 오는 새벽, 사랑하는 사람의 출근길 안전을 걱정하며 하루 보험을 선물하는 시대. 일상 속 친근한 보험을 미래형 보험이라고 보고 온라인 보험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봄의 비그린은 보험의 플랫폼 시대, 비즈앤 CEO로 알아봅니다. 국민 100명 중 97명이 평균 4개 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보험 시장의 규모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매달 보험료는 나가고 있는데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하고 보장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 유통 온라인 플랫폼 봄앱은 자신이 가입한 여러 가지 보험을 한꺼번에 조회해 관리하고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 기술을 통해 정보를 개방하면 고객의 정보 비대칭이 해결되고 나아가 과도한 보험료와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라든지 뭔가 마케팅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통해서의 굉장히 비효율성들이 효율성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업비들이 세이브가 될 거고 실제 봄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면 되는지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도 큐레이팅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등 재해보험에 있어서는 내보험 진단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항목은 없는지 어떤 보장 내역을 바꾸면 더 좋은지를 분석해줍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뱅크샐러드 등 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유진우 대표는 이를 온라인 보험 시대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는 것이라며 도맵은 헬스케어가 접목된 보험 특허 서비스로 차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업체들이 금융의 한 섹터로 보험을 보고 있다면 저희는 보험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는 서비스로 금융이라기보다는 좀 더 헬스케어 쪽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것이 저희. 이를 위해 보맵은 건강검진 결과와 가족력, 유전자 등을 분석해 미리 주의해야 할 질병을 알려주는 건강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데이터 접목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류 대표는 특히 기존의 리스크가 아닌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 상품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드론 등 새로운 기기에 대한 보험부터 신혼여행 지연이나 일정 축소 등에 대비한 웨딩 보험 또는 홀인원 보험 등이 그 예입니다. 미래의 소비자인 2030 세대는 드론 날리기가 취미이고 소카나 타다 등 공유 차량을 탈 일이 더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보험의 미래가 일상 속 미니보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울러 보맵은 지난 2일 세계적인 손해보험 기업 서브그룹과 손잡고 태국 진출에 나서는 등 글로벌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 세계 보험 시장의 IT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앞선 IT 기술을 보험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그걸 태국, 인니, 베트남, 더 나아가서 유럽, 뭐 미국 시장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영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말에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 태풍이 주로 지나는 제주와 남부 쪽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이나 인명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링링의 피해 복구가 채 되지 않은 곳들도 있는 만큼 이번 태풍 타파 큰 피해 주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